빨리 메이크업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베이스를 발라야 되는데 베이스를 바를 때 이거 한번 사용해 보려고요. 투쿨풀스쿨 아트클래스 아티스트 블렌더. 오, 말랑말랑한 재질의 퍼플입니다. TC 투쿨 로고 같다. 되게 매끈하고 입체적인 결광 피부를 완성해주는 부드럽고 편안한 감촉의 다이아 쉐입 MBR 재질 퍼플이야. 이걸로 파운데이션을 좀 발라볼 건데 얘 딱히 뭔가 물을 먹이지 않고 그냥 사용해도 되는 그런 느낌의 퍼플아. 일단 그냥 사용해볼 텐데 이제 공교롭게도 파운데이션은 투쿨풀스쿨 제품이 없어가지고 믿고 쓰는 한율의 커버 파운데이션 21N호. 일단 전체적으로 퍼프 첫인상은 굉장히 파운데이션이 좀 블렌딩이 꽤 잘 되고 뭐라 그럴까? 팡팡팡팡. 그러니까 피부에 팡팡팡팡 닿는 이 느낌이 꽤나 만족스러운걸요? 이렇게 코 옆같이 좀 세밀한 부분을 이렇게 퍼프를 세워서 바르면 좀 잘 터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런 평평한 부분은 그냥 펀치가 파데를 그렇게 많이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약간 되게 보송하게 잘 올라간다 그래야 되나? 일단 물 먹이지 않은 상태로 사용했을 때는 보송하게 커버력이 잘 빌드업 되게 도와주는 스펀지인 것 같은 느낌인데 쇼 쉐입이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 이렇게 세밀하게 터치도 할 수 있고 플랫하게 터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물 먹이면 어떤 느낌일지 좀 궁금해서 물을 좀 먹이고 와볼까 봐요. 물 한번 먹여봤는데 막 사이즈 변화는 크게 없는 것 같죠? 물 먹여서 바르면 확실히 좀 더 촉촉하긴 한데 이 퍼프는 그냥 물 먹이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게 더 보송하게 약간 마무리감이 잘 피니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건조하신 분들은 물을 먹여서 사용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눈썹 그냥 후딱 그리고 왔거든요. 자, 지금부터 제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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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기대하고 있는 제품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잔! 투쿨풀스쿨의 레이지 레드 무드 아이즈. 이렇게 긴 직사각형 모양의 약간 초콜릿 같은 느낌의 팔레트인데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레이지 레드 무드 아이즈의 6가지 색상을 좀 발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디어 모닝, 스타릿 팝, 로지 나잇, 데이 브레이크, 허쉬 스모키, 브릭 모먼트. 진짜 6가지 색상 다 너무 매력적이고 다 제 취향을 정말 탕탕 저격해버리는 발색할 때 느낌도 굉장히 부드럽고 크리미하고 발색도 아주 잘 되는 편이에요. 제가 이거 신상 나왔을 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영상에서 처음 짜잔 보여드리려고 계속 썩혀두고 있다가 방에서 이제야 이제 꺼내서 영상을 찍는데 진짜 쓸 걸 진짜 좀 후회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느낌의 그런 팔레트예요. 이 팔레트 같이 사용할 투쿨풀스쿨의 비건 브러쉬 제품들. 투쿨에서 비건 브러쉬가 나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한번 비건 브러쉬 전 제품 리뷰도 해보려고 가져왔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 for starters. 완벽한 메이크업의 완성, 더 나은 환경을 생각하는 아티스트 비건 브러쉬라고 하는데 저는 비건 브러쉬라고 해서 더 나은 환경을 생각하고 뭔가 동물 보호 약간 자연 친화적 이런 느낌을 생각했을 때 이게 누가 봐도 자연 친 친화적이지 않은 이런 플라스틱이 담겨서 올 거라고 상상 못했거든요. 내부는 그래도 약간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로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안에 감싸져 있는 종이는 그래도 완전 재활용이 가능한 느낌으로 친환경적으로 나온 페이퍼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것은 플라스틱 케이스는 좀 친환경적인 비건의 느낌과 살짝 멀지 않나. 약간 그런 느낌을 생각했어요. 비건 브러쉬면 차라리 이런 아예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되게 컴팩트하게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종이 포장 있잖아요. 비건이나 친환경 제품들 같은 거 포장 오는 거 보면 가끔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그냥 아예 컴팩트하게 종이 포장지로 되게 예쁘고 깔끔하게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봐도 환경 친환적이지 않은 아주 큰 부피의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과대 포장을 했다는 게 조금 저는 약간 비건이라는 컨셉에 살짝 느낌이 안 어울린다고 생각은 해요. 어쨌든 예, 그래도 전체적인 디자인? 비건 브러쉬의 느낌을 좀 잘 살린 디자인인 것 같긴 해요. 핸들도 이렇게 다 우드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약간 이 핸들 자체가 좀 그립감이 좀 좋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전체적인 우디한 느낌의 비건 브러쉬 디자인은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한번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얘는 멀티 섀도우 브러쉬. 얘가 좀 특이한 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커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바를 수 있는 여기 있는 색깔 다 써보고 싶다 정말로. 먼저 이 컬러 있잖아요. 로지 나이트 같은 붉은 브라운을 바로날림이 좀 있긴 한데 뚜덩이에 베이스로 깔아줘보겠습니다. 이 비건 브러쉬들이 살짝 조금 확실히 좀 약간 거친 느낌이 있긴 한데 막 따갑거나 그러진 않아요. 좀 약간 부드러운 뭐라 그래야 돼? 유분감이라 그래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촉촉한 느낌 있잖아요, 브러쉬에. 그런 느낌은 없고 뭔가 약간 퍼석퍼석 소리가 들리시나 모르겠는데 버석버석 그런 느낌이 들긴 한데 따갑진 않아요. 옷에도 발색 너무 잘 되고 너무 이쁘죠? 블렌딩 브러쉬. 살짝 겉을 블렌딩 해줄게요. 왜 그립감 너무 좋다. 약간 이렇게 사이즈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좀 큼직큼직한 느낌의 블렌딩 브러쉬. 오키도키 플라비 오키. 같은 브러쉬 사용해서 이번엔 이 매력적인 레드 컬러 있잖아요. 컬러를 한번 두댕이에다가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오마이갓 오마이갓 센세이셔널을 오마이갓 오마이갓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좀 두댕이 넓게 넓게 얹어볼게요. 색깔 너무 예뻐. So pretty. 오마이갓 나른한 새벽 감성 느껴지시나요 눈에서? 아이 포인트 브러쉬로 브릭 모먼트를 조금 묻혀서 눈끝에 음영을 좀 줘볼게요. 이게 뭔가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도 되는 느낌이 아주 약간 유연한 그립감. 브러쉬 좋네요. 음영 줄 수 있는 어두운 브라운 컬러 있잖아요. 아이 스머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쌍꺼풀 라인에 가깝게 약간 에이라이너 정말 스머징하는 느낌으로 쌍꺼풀에 가깝게 좀 발라볼게요. 왜 울어? 아이고 아가 이뻐요. 아 고양이 털. 오. 어? 얘는 아이 디테일 브러쉬거든요. 아주 꼬미꼬미 쪼꼬미한 브러쉬로다가 가장 밝은 살구빛 컬러 애교살에다가 하이라이팅을 조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애교살이 낭낭하게 차오를 수 있도록. 그 이 차오르. 쉬머 글리터가 들어가 있는 스탈립팝 컬러를 애교살 글리터로다가 눈 앞머리에다가 얹어줍니다. 약간 이렇게 중간중간 굵은 글리터 청크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 위주로 찾아서 약간 이렇게 콕콕 찍어주듯이 발라볼게요. 오 마이 갓 so pretty. 다음에 이 매력적인 레드와 이 컬러 두 개를 좀 믹스를 해가지고 눈꼬리 끝에 이 삼각존 부분에 채워준다는 느낌보다 뭔가 약간 그냥 컬러를 살짝 입혀준다는 느낌으로 끝에 살짝 터치해볼게요. 도호이 도호이 너무 예쁘잖아. 다음에 아이라인은 투쿨 제품은 아닌데 블랙 컬러로 그냥 가볍게 평소에 그리는 대로 좀 올려서 그려줄게요. 좀 더 찍어줬고 오 너무 마음에 들어. 아이섀도우 컬러 너무너무 마음에 든다. 자, 아이 메이크업 잠깐 쉬고 이번엔 이것도 제가 진짜 살짝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던 제품 레이디 레드 페이스빔. 이것도 플레이리스트 플라스틱 쉴드. 컬러가 진짜 너무 예뻐요 여러분. 진짜 너무 꼴쩍한 느낌의 그러니까 젤리 블러셔거든요. 이렇게 뭔가 블러셔인 듯 하이라이터인 듯 쉬머한 레드빛 광채가 빛에 따라 좀 달라진 이 예쁜 광채가 너무 예쁜 제품입니다. 보세요. 진짜 쪼니아 탱구리. 한번 볼에다 그냥 손가락으로 쪼니아 탱구리. 이런 젤리 제형의 블러셔라서 손가락으로 좀 바르는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조명이 이게 날아가네 이게. 조명을 좀 줄이고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너무 막 과하지 않게 살짝 쉬어한 느낌으로 이렇게 발색이 되거든요. 너무 예뻐. 여러분 이거 진짜 실물로 보셔야 돼요. 이 은은한 빔이 얼마나 예쁜지. 약간 코에도 살짝 불그스름한 느낌을 뷰러 좀 해줄게요. 마스카라도 레이지 레드. 뚜껑 이거 너무 예쁘다. 약간 새벽 감성 느낌의 구름 스타일. 이렇게 생긴 마스카라입니다.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마스카라를 좋은 거를 좀 물색을 하는 중이라 요즘 요런 느낌으로 생긴 C커브. 오, 좀 좋은 것 같은데? 일단 되게 뭉침이 없네요. 무척 깔끔하게 발리는 느낌? 되게 뭔가 일부러 약간 뭉치게 하는 연출을 하는 마스카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굉장히 뭉침이 없는데? 전 뭉치는 제형도 좋긴 한데 이렇게 깔끔하게 발리는 것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되게 좋은데? 액 점도도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저는 막 액이 너무 묽어가지고 눈두덩이 위에 다 묻고 그런 마스카라들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액이 약간 말라있는 느낌의 제형을 좋아하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마스카라 엄청 마음에 드는데요. 자, 이제 좀 아까 쉐딩을 안 해가지고 쉐딩을 해볼 건데 짜잔! 얘는 투쿨에서 새로 나온 쉐딩. 바이로댕 버전 2. 오, 투쿨 폴스쿨 아트 클래스 바이 로댕 쉐이딩 모던입니다. 기존 아트 클래스 바이 로댕보다 훨씬 더 채도를 뺀 제품. 완전 밝은 피부의 쿨톤 분들을 위한 쉐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존 원래 오리지널 로댕이랑 컬러 비교를 좀 해보면 얘가 오리지널, 얘가 모던. 확실히 모던이 붉은기도 그렇고 채도도 그렇고 싹 뺀 느낌이죠? 저도 피부가 좀 밝긴 한데 이 로댕 쉐딩은 뭔가 밝은 피부 중에서도 매우 매우 밝은 피부인 분들이 쓰면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이에요. 이거 비건 브러쉬, 이건 멀티 블렌더예요. 얘도 역시나 이 우드 핸들의 그립감이 아주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어두운 컬러 두 개를 섞어서 먼저 전체적으로 좀 넓게 터치를 해볼게요. 색깔이 진짜 거의 안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너무 밝은. 거의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아 아직도. 제일 어두운 컬러만 좀 집중적으로 써서 턱 라인에다가 쳐볼게요. 근데 진짜 저도 좀 밝은 피부 톤이긴 한데 이게 조명에 쉐딩이 좀 날아가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정말 밝은 쉐딩 중에서도 굉장히 밝은 느낌이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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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가 밝으신 분들이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피부 톤이 상대적으로 어두운 분들이 쓰신다고 하면 거의 피부에서 안 보일 색깔인 것 같기는 해요. 좀 밝은 컬러로 헤어라인도 살짝.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립을 발라볼 건데 립도 레이지 레드 립들 다섯 가지 색상이 있습니다. 투쿨 풀스쿨 레이지 레드 매트 립 이렇게 생겼고요. 색상 하나하나 다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얘네 엄청 마시멜로 냄새나요. 냄새 너무 좋다. 색깔도 다 너무 예쁘고 엄청 부드럽고 보송한 매트 벨벳 텍스처? 진짜 어떤 거를 바를지 굉장히 딜레마가 생기는데 일단 1번부터 그냥 발라봐야겠다. 색깔 너무 예뻐요. 겁나 뽀동뽀동. 되게 뽀송한 벨벳 립 텍스처거든요. 이게 일단 1호 인트로 레드 바른 거거든요. 근데 얘보다는 다른 것도 좀 발라봐야 될 것 같아요. 얘로 그냥 겉에 살짝 스머징한 라인은 그대로 두고 조금 더 쨍한 느낌의 3번 레드 센트 얘를 발라보겠습니다. 제가 막 이런 강렬한 레드를 안 바른 지가 꽤 됐는데 오랜만에 레드 바르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이걸로 해야겠다. 완성.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오늘 사용한 투쿨의 모든 제품들 정말 전반적으로 마음에 다 들었고요. 일단 제가 기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드는 이 레이지 레드 무드 아이즈 이거 하고 립 컬러도 너무 마음에 들고 비건 브러쉬들도 뭐 패키징은 그렇게 비건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았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 안 했는데 이 마스카라가 좀 괜찮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영상 내내 착용하고 있었던 이 목걸이는 궁금해하실까봐 어디 거냐면 이 빌러브드 어스라는 쇼핑몰 제품이에요. 이런 상자에 담겨져서 나오는 건데 실버하고 골드였나? 색상이 두 개가 있고 제 거는 하트 모양인데 하트하고 동그라미 원형 모양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거였던 것 같아요. 빌러브드어스 여기가 그 커플 아이템 이런 거 파는 쇼핑몰여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짜잔! 팔찌인데 이건 커플분들 사용하시기 좋을 것 같은 팔찌예요. 팔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중간에 이런 자석으로 이어져 있어요. 꼭 떼면은 이렇게 다 갈라지는데 이거 여자용 팔찌, 그다음 남자용 팔찌. 남자 여자 이렇게 손잡고 가다가 이렇게 자석 있는 부분에 딱 해서 서로 이렇게 손잡고 자기야 우리 평생 떨어지지 말자 자기랑 나랑 자석 같은 커플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을 내는 커플 팔찌인데 저는 이거 본인이 커플이시면 본인이 사셔도 되겠지만 선물용으로도 사기 좋은 것 같아. 저는 그냥 이렇게 혼자 껴도 예쁠 것 같아서 요거랑 요거 선택했어요. 어쨌든 오늘 계속 착용하고 있었던 액세서리 정보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